진짜 깎을 줄 몰랐는데 진짜 깎더라고요. 저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오히려 자를 때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새로운 내 모습이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약간 근데 좀 걱정이기는 해요. 아기는 첫 인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놀랄까봐. 이면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과감하게 긴 머리 정말 변신시켜야 된다. 훨씬 시크해졌고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는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. 현주 언니, 와. 현주 언니가 이렇게 쇼커트 하니까 인형 같아요. 느낌이 확 다르던데요?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미쳤나봐. 웃어. 어른이 잘 알아서 해주실까. 너무 예쁘지? 얼굴이 확 산다 그래야 되나? 턱 깎은 줄 알았어요. 은샘 언니는 진짜 용됐어요. 짧아졌어요. 진짜 얼굴 작아졌어요.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놀라워요. 이게 해와의 힘인가? 저 얼굴 동그란 줄 알았어요. 사람 되셨네요. 역시 앞머리 효과란 혼자만의 생각인가? 제가 본래 머리가 있나? 앞머리도 있고 여기도 짧고. 영채 씨는 진짜 눈에서 주는 그 맑은 느낌을 좀 살려서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러블리한 단발을 했거든요. 신혜 씨는 앞머리를 잘라줘도 좋대고 뭐 밀어도 좋대고 뭐 어쩜 그럴 수가 있죠?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. 앞머리 자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. 완전 중학생처럼. 호연이가 이 머리를 진짜 하기 싫어했어요. 아, 진짜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? 눈썹도 안 하는 것 같은데? 거울이 없으니까 진짜 불안했죠. 잘려도 어디 잘 잘렸는지 모르겠고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걱정도 돼요. 은혜 씨 모브 단발은 컬러가 너무 밝은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더 샤프하게 하고 그리고 컬러는 조금 더 죽이는 편으로. 머리가 가벼워지니까 좀 기분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. 사실 메이크오버에서 불만이나 불평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.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집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.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또. 딱 거울이 돌아간 순간 어색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른다. 자르세요. 머리 잘라도 괜찮죠? 이쁠 때, 가장 이쁠 때 머리 하는 거니까. 어떡해. 속상했어요. 단발까지 괜찮은데 그냥 파격적인 거 자르시는 거예요. 제일 길어서 제일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?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직 17살밖에 안 되는데 교복을 어떻게 입어요, 이 머리에? 미친처럼 보일 것 같아. 현주 언니도 시원하다. 네 성격이랑 잘 어울려. 보는 거예요. 아, 내 머리. 걔 좀 다른 모습이라서 괜찮긴 한데 적응하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. 현지 씨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
보는 것 같아요. 센 언니 막 이런 식으로. 황현주, 황현주 씨. 반삭은 제일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기대되지. 네. 그게 이제 한순간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, 마음이. 잠깐만요. 자, 갈게요. 너무 많이 다 잘랐어. 아니 진짜 다 리얼이더라고요. 애들 다 보는 애들 다 표정이 똑같고 예쁘던데. 현수가 생김새 자체가 되게 선이 날카로워서 남자 됐어. 따라줄게. 저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. 어울리게 제가 소화를 잘 해내면 멋진 거고 어차피 깎았으니까 긍정적인 쪽을 생각하는 거죠. 야, 너무 예뻐. 최고야, 최고.